사진 찍어드릴까요? 50,000원이요. 이런 느낌. 네, 상주도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 나와 있느냐. 네, 용산 CGV에 나와 있습니다. 크, 여러분 지금 블랙 위도우가 개봉을 했습니다. 소리 질러! 7월 7일에 개봉을 했지만 네, 오늘 저는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개봉 전에 시사회가 있어서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그 코스튬 우리 RG 히어로즈 팀들이 블랙 위도우와 태스크마스터 그리고 레드가디언으로 코스튬을 해서 뭐 사진도 찍어드리는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에 제가 초청받은 건 아니고 우리 RG 히어로즈가 초청을 받았는데 코스튬을 한번 해가지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사실 몰래 왔습니다. 제가 레드가디언 역할을 할 건데 사실 요즘에 뭐 마블도 좀 비수기지만 네, 거기에 맞춰서 저 역시 뭐 인지도 비수기거든요. 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알아보실지. 또 못 알아봐도 웃기고.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이다. 영화 다 보고 블랙 위도우에 대한 솔직한 감상평까지 들려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이드 쉐이드. 그러니까 레드가디언이 조치가 크더라고. 계속 사진 찍어야 돼. 화장실에서 가라. 옆에 이상한 표정 봐야 돼. 이거 안 맞으면 오늘 행사 못 하는 거 아니야? 오 맞나?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수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마스크 쓰니까. 약간 플래시 같기도 하고. 와. 이 화장실 어떻게 가지? 잠깐만. 아, 되는구나. 아. 안 잘 됐어? 이거 뭐야? 다가리잖아. 이런 건데 나 진짜 몰라. 너 그냥 저기 에버랜드에 동물 탈 쓴 사람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쵸. 이거 벗으면 이제 난 줄 알겠어요? 중간에 사람 많을 때 탁 벗을게요. 죄송한데 이거 깔창 모자이크처럼 좀 해주세요. 이거 깎는 거 나가가. 이거는 여기 두고 가요. 코스하신 분들 대단하다. 자 이제 출격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 모르겠다. 우리 다른 이거 볼게요. 이분들인가? 블랙 위도우 보러 오신 분도 아니구나. 네, 반갑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게요. 다 오세요. 테이크 픽처 사진 찍어드릴까요? 저 야살님이랑. 아, 야살님이랑. 괜히 광고 안 했나, 홍보? 아, 홍보 안 하셨어요? 안 했지. 나 일부러 몇 명이나 알아볼까 이거 컨텐츠예요. 아, 진짜요? 네. 못 알아보셔. 마스크 썼는데? 다 저기 다 사진 찍는데 나는 사진 안 찍네. 이게 원래 우리가 좀 인지도가 없는 거예요? 레드가디언이랑 태스크마스터가? 주인공과 빌런과 사이드. 아, 주인공과 빌런과 사이드. 멋있다. 데드풀. 사진 찍어요. 고맙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나 찍어줄게. 어, 중간에 사람 많을 때 탁 벗을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대리님. 어, 대리님 오셨구나. 자신감 가지시고 다 들어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이다. 빌런과 사이즈. 나는 환호성을 기대했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스타 태그를 뭐라고 하는데? 저는 야살 치시면 나올 것 같아요. 예? 뭐요? 야살. 아, 야살? 살. 아, 야살. 네네. 네, 뭔가 번지러운 것 같아요. 전지랑 야살. 전은? 전, 예, 전이었죠. 전, 편지. 난 왜 안 물어보지? 들어가야 돼요? 형님. 어, 예. 예. 그 구독, 그 구독자. 구독자. 예. 나 처음 알아봤어. 한 명도 나를 못 알아봤다고. 나 지금 한 시간 동안 이거 생각했지. 아무도 못 알아봤어. 여기 오실 좀 감사합니다. 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예. 일부러. 예. 예. 사진 찍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영화 보러 가시죠. 이동하셔야 돼. 이동이 중요해, 지금. 날 알아봤다고. 어,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일부러 모른 척한 거죠? 이거 썼을 때. 네. 그래, 그래. 다 그랬을 거야. 사기합니다. 아. 인지도 비수기.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샤이가 아이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면서, 네, 좀 일부러 제가 스케줄 소화하는 줄 알고 좀 자제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꿈일 거야. 일단은 영화 보러 들어갈게요. 이제 휴대폰도 뺏깁니다. 영화 보고 나와서 영화 감상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니, 액션씬 자체 사실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의 액션씬이었어요. 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IMAX나 3D로 보셔도 되고 네, 일반으로 보셔도 되고 한 세 번, 네 번 보십시오. 페이즈 4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첫 영화인 만큼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요걸 보셔야 이제 뒤에 샹치랑 이터널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블랙 위도우 올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화려한 액션이 많습니다. 극장에서 꼭 확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밤이 깊었습니다. 영화 잘 보고 나왔고요. 일단은 뭐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본격적인 블랙 위도우에 대한 감상평을 한번 짧게 남겨볼게요. 영화 자체는 너무 좋았고 뭐 액션씬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특히나 블랙 위도우의 그런 수트빨? 블랙 위도우가 또 너무 멋있고 예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얘네가 진짜 머리가 좋은 게 11호와 인피니티 워의 내용을 딱 연결을 시켜는 놨어요.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정말 그 두 영화와는 거의 관계없이 딱 단독 영화 느낌을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벤져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막 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영화가 될 수도 있지만 블랙 위도우의 그런 성장 과정과 블랙 위도우가 뭐 그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뭐 가족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스튬했던 레드가디언의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뭐 스포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 이상훈, 코미디언 이상훈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딱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나름의 반전도 있고 네, 떡밥들도 있어요. 있기는 한데 아마 마블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는 떡밥들이 있고 또 반전이 있는 영화들을 좀 잘 맞추시는 분들은 그냥 반전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전 영화의 클리셰는 뭐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반전을 맞추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네 맞추실 수 있는 반전이고 그 반전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소름 돋고 닭살 돋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쿠키 영상인데 쿠키 영상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쿠키 영상은 아직 마블 영화만 보신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에 나왔던 팔콘 앤 윈터 솔저를 네 뭐 VPN 우회로든 뭐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하실 만한 쿠키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2년 만에 나온 마블 영화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마블 영화의 갈증을 네, 또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 극장으로 달려가셔가지고 진짜 시원한 액션 그리고 블랙 위도우의 그 카리스마, 그 멋짐, 그 예쁨 그런 것들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호주.